이 원의 지름은 5.5mm고요. 얘는 6mm, 얘는 4.5mm, 얘는 4mm입니다. 한마디로 설계가 개판이라는 소리죠. 안녕하세요. 뒷북 전문 3D 메이커 50%입니다. 오늘도 아는 사람만 한다는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만들어 본 것은요, 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인기 캐릭터 돌리와 도트 오토마타입니다. 게임에서 뜬금없이 부르는 중독성 있는 노래가 뒤늦게 유명해지면서 여러가지 리믹스가 쏟아졌는데요, 결국 저도 거기에 중독돼서 만들어버렸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 장면을 잠깐 보고 오시죠. 돌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마차를 끌고 모래 언덕을 지나네. 이빨은 작아도 먹는 걸 좋아해. 돌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아무튼 돌리와 도트가 발랄하게 뛰는 모습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돌리와 도트는 알파카인데, 먼저 이 알파카 모습을 로우 폴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돌리의 측면과 정면에 있는 사진을 레퍼런스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면을 하나 만들어 레퍼런스 사진 위에 올려두고 측면의 모습을 따줍니다. 만든 면을 좌우 대칭해 입체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면과 모서리를 만져가면서 형태를 다듬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고요. 귀여운 엉덩이에 꼬리를 만들어줍시다. 발굽 등 세밀한 부분들도 더 만들어줍니다. 모양이 잡혔으니 다리와 목을 분리해 관절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움직일 부분을 원기둥 모양으로 분리해 주었습니다. 관절을 만드는 건 모델링 프로그램이 아닌 설계 프로그램이 편하고 정확한데, 관절을 만들면서 형태를 다듬는 것까지 동시에 하려다 보니 결국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긴 문제가 구멍의 크기가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사실 작동에 큰 문제는 없지만 뭔가 많이 찝찝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번거로워도 크기를 통일하는 게 나으세요?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좋으세요? 전 돌리랑 도트가 제일 좋습니다. 관절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표면을 복실복실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표면의 털을 직접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표면을 잘게 자르고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모델링이 끝났으니 얘들을 봉인된 엑스디아 마냥 펼쳐서 인쇄해줍니다. 돌리와 도트는 두 마리인데 일단 한 마리를 뽑았습니다. 그냥 얘는 돌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돌리를 조립해줬습니다. 돌리가 움직이도록 잡아줄 받침대와 막대도 준비했습니다. 막대를 앞 뒷다리에 교차해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몸통을 원모양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달리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도 막대를 연결해줘서 자연스럽게 머리도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었던 것 같지만, 막대의 길이와 회전 반경에 따라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수차례 막대의 길이와 회전축을 바꿔가면서 작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종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으니 다시 정확한 수치를 토대로 모델링을 보완해 도트를 만들 겁니다. 새로 인쇄도 해줍니다. 빨리 돌리의 친구를 만들어 줍시다. 돌리를 만들 때 움직임이 좀 뻑뻑했어서 이번엔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후가공에 신경을 더 썼습니다. 좌우 접착 부위도 자연스럽게 잘 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네요. 새로 만든 바닥은 안이 안 보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뒷면은 열려 있기 때문에 작동할 때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트를 본드로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채색할 준비를 합니다. 자꾸 조명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데, 그건 하루가 지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재밌는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채색을 하려고 도트를 분리하는데 아까 고정시키는 바람에 꺼내서 색칠을 할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 좀 메이커긴 한데 띨빵한 메이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바닥에 붙은 상태로 힘들게 도색을 했습니다. 하다보니 도트가 한 10년은 목욕하는 것 같은 누런 색이 돼서 흰색으로 다시 덮어 칠했습니다. 바닥은 모래 언덕처럼 색칠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냥 회색으로 칠했습니다. 눈은 네임펜으로 그려줬습니다. 얼굴의 완성은 눈이고, 눈 하나 잘못 칠하면 작품을 통째로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뒤통수가 화면을 다 가르는 것도 모르고 촬영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손잡이와 모터를 달아주면 돌리와 도트 오토마타 드디어 완성입니다. 돌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돌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마차를 끌고 모래 언덕을 지나네.
돌리랑 노트가 제일 좋아. 돌리랑 노트가 제일 좋아. 이빨은 작아도 먹는 걸 좋아해. 돌리랑 노트가 제일 좋아. 돌리랑 노트가 제일 좋아. 마차를 끌고 모래 언덕을 지나네. 돌리랑 노트가 제일 좋아. 돌리랑 노트가 제일 좋아. 이빨은 작아도 먹는 걸 좋아해. 울진 않아요?